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해두들량이라는 한자 들어간 거 모아서 한번 볼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변양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해두들 양자 들어간 한자들 몇 자나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경희사당 책 358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 배우실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5자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변양, 날릴양, 버들양, 종기양, 해돋이양 이런 양자가 있고요. 쫄량, 날릴양, 이제 장 발음으로 넘어옵니다. 마당장, 창자장, 상자 발음도 있네요. 다칠상. 술잔상, 일찍 죽을 상, 화창할창, 끓을 탕까지 있습니다. 자, 햇살, 양 발음, 장 발음, 상 발음, 탕, 창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4자 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럼 이 해두들 양자를 해결을 하시는데요. 위에 있는 날이래다가 아래 햇볕 모양이라고 해서 햇볕 비치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햇볕이 양쫙 비치는 모양으로 보는 거죠. 태양 아래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을 그린 한자다라고 해서 주의하실 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듯이 여기에 한일이 빠진 시울이 바꿀력이라고 알고 계시는 한자와 전혀 다른 자니까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시울이 같은 경우는 도마뱀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들 많이 해석해서 색깔이 싹싹 바뀌는 그래서 바뀌다 쉽게 바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건 햇볕이 비치는 모습. 원래 얘는 햇볕 태양이 비치는 모습으로 다 볕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이 앞부분에 뭔가가 붙어가지고 한자가 계속 만들어지게 돼서 얘는 혼자는 쓰이지 않고 의외로 이제 뭐가 결합이 돼야만 한자가 되는 거니까 유심히 있게 보세요. 자, 변양자 앞에 언덕불을 붙여서 해두들량 붙여서 언덕에 햇볕 비치다로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마당도 많이 비치지만 햇볕이 쫙 언덕에 비치고 그러면 너무 예쁘죠? 자, 양지 햇볕 뜬곳 태양 석양 해지는 것도 석양이라고 하죠. 저녁 햇볕이니까. 그래서 이 변양은 앞에다가 언덕에 비치는 햇볕으로 강조를 했네요. 두 번째 날릴양은 보통 뭐 이름이 날리다, 유명해지다, 또는 진짜 어떤 국기나 깃발이 펄럭이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요. 손으로 햇살처럼 하늘 위로 올리다, 날리다,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이는 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를 양자, 날릴 양자는 이렇게 칠복자와 시우리자를 써서 쓰는데 이거에 고자에 이거 날릴 양자가 썼지만 지금은 이렇게 또 따로따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날릴 양자만 아시면 될것 같고 국기계양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고요.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드날리다, 많이 알리고 돼 있다라고 해서 햇볕이 온 세상에 퍼지듯이 내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양명이라고 보면 좀 쉽죠. 버들양자 보시면 나무목이에요. 나무인데 햇살을 잘 받는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버들입니다. 보통 성씨, 양씨 분들이 쓰시지요. 성씨로도 쓰는 한자기도 하고 양류라고 해서 버들가지를 여기 보면 버들양, 류자도 버들류자인데 갯버들입니다. 수양버들이라고 하죠. 버드나무 쓸때 쓰는 한자예요. 양 발음이 그대로 양대 쓰니까 좀 쉬워요. 자, 그 다음 종기양은 병들력자 들어가면 다 병하고 관계되죠. 해두지양 써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심해지면 종기괴양으로 변해갑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열이 난다를 햇볕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해요. 햇볕 뜨겁다. 열이 난다. 종기다. 종기가 잘 생긴다는 것은 몸에 열이 많고 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혈액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로 또 많이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내 괴양으로 변한다. 위궤양이 오래되면 또암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괴양 할때이 괘자는 무너질 괘자입니다. 무너져서 헐어서 거기에 종양이 생기는 거죠. 해돋이 양자는 원래 날이를 더 강조한 것뿐이에요.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해서 양곡은 해가 돋는 곳이고요. 양곡의 반대말은 해가 지는 곳을 우리가 함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반대말 쓰라고 하면 좀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 쬐량자 불 햇볕처럼 따뜻하 불이 햇볕같이 따뜻하여 불을 쬐다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 해두들 양자에 불화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자도 되네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날릴량까지 한번 볼까요? 바람풍에다가 햇볕을 썼습니다. 바람과 햇볕이 날리는 느낌인데요. 양양이라고 하면 바람에 날아오르는 모양, 펄럭이는 모양, 이런 뜻이래요. 날린다는 말, 아까 날릴 양자 하나 있었죠?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이건 바람에 드날리는 거고, 그건 세상에 뭔가 알려지는 거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는 바람에 타고 이렇게 날리는 것, 날아오르는 것, 뭐 물건이 날아다니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장자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60쪽이고요. 자, 마당 장자를 보시면 흙토에다가 햇살량이니까 마당에 햇볕이 비쳐요. 공장, 장소, 농장, 장면, 시장, 등장, 정말 쓰임 많은 한자죠. 발음이 장으로 바뀌는 걸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또 장자, 창자장 유명하지요? 앞에 다롤이 오면 우리 신체를 뜻하는 부수에 뒤에 해두둘 양자가 양 발음이 장으로 되는 거 주의하셔서 햇볕이 길게 느려져 비추듯이 몸속에 꾸불꾸불 길게 느려져 있는 창자입니다. 대장, 맹장, 관장, 단장. 단장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이야기인데,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사람들이 잡아가니까 쫓아가다가 울면서 가다가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는지 몰라서 배를 잘라보니까 창자가 탁 끊겨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할 때 단장이라고 하죠. 미아리 단장 그 노래할 때도 나오죠. 자, 이 창자는 우리의 소장, 대장 할때 우리 신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칠 상자 보면 상처 입을 상이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쪽자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더 설명하냐면 사람은 맞고 이건 햇볕양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을 화살 시자의 쪽자로 봅니다. 제가 살짝 쓸게요. 자, 이자는 화살 시자 윗부분이다. 화살시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화살시 더하기 지금 보여주시는 해돋을 양자를 결합해서 우리가 화살을 맞아서 다친 사람을 상징하는 한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편해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에? 화살. 그래서 이 부분이 화살 윗부분이라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쓰실 때 햇살약만 쓰고 이 사람인 병 빼가지고 오답률 많으니까 꼭 쓰셔야 돼요. 화살 때문에 다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요. 상처, 상해, 부상, 화상, 총상 다칠 때 많이 쓰겠죠. 꼭 이거 화살의 윗부분 기억해요. 자, 그러면 술잔상은 똑같이 상 발음하고 뿔로 술을 이게 옛날 뿔을 이렇게 파가지고 술잔 대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술을 따라서 먹습니다. 술을 따다가 이렇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넘친 술을 따라서 그 물방울의 한 방울이 다시 흘러 바닥까지 간다는 비유법으로 남상 술잔에 술을 따르다가 넘치는 그 술이 처음이다. 물방울 흘러가는 처음이다라고 해서 사물의 처음을 이렇게 남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효시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시초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일찍 죽을 상자는 뒤에 있는 발음 또 상발음 했고 앞에 죽다라는 부수를 강조했는데 특히 자녀가 20살 되기 전에 상처를 입어서 빨리 죽던 게 어른 되기 전에 죽는 그럴 때를 일찍 죽을 상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년이 되기 전에 죽은 자녀 때문에 입는 상복을 이렇게 또 씁니다. 우리가 보통 상복이라고 하면 이를 상자, 초상상을 쓰는데 이렇게 한자를 썼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상복은 초상상을 쓰죠. 화창할 창, 이제 상이 아닌 창자로 왔습니다. 특이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펼신의 햇볕이니까 햇볕이 쫙 펼치면 날씨가 엄청 좋겠죠? 날씨 화창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비 오는 날보다 정말 화창한 날이 더 좋습니다. 비 오는 날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가끔씩 좀 센치 있게 좀 분위기 잡아보고 싶을 때 있긴 하지만 햇볕 뜨는 날이 훨씬 좋고 그래서 커튼도 되도록이면 쫙 열어놓는 편이거든요. 화창하다, 펼신, 해돋을 양. 햇볕이 펼쳐지니 화창하다. 화창, 유창, 창달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자, 마지막 잔데요. 끓을 탕자는 앞에 물수고요. 해돋을 양이니까 물을 햇볕처럼 뜨겁게 끓이다. 팔팔팔 끓이다 해서 탕약, 약 끓이다. 목욕탕, 우리 몸 가는 곳이죠. 삼계탕,
쌍화탕 이럴 때 끓을 탕이죠. 위에다가 풀초를 붙이게 되면 쓸어버릴 탕자라고 해서 우리 상평 탕평채 갈때 이렇게 풀초를 집어넣어도 쓸어버릴 탕할때 탕평채 탕자도 되죠. 참고로 그것을 조금 빼뜨렸더라고요. 좀 아쉽게. 아무튼 끓을 탕까지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량, 햇살량 들어가는 거 변량, 날일량, 버들량, 종기량, 해돋이양 보셨고요. 쫄량, 날일량, 마당장, 창자장, 다칠상 보셨네요. 술잔상, 일찍 죽을상, 화창할창, 끓을 탕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유익하셨죠? 다음에 또 다른 한자 모아서 올게요. 감사합니다.